1시 59분 11시입니다. 11시 기준에 국내 증시, 글로벌 증시 전체적으로 다 살펴볼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지금 시장에서 어떻게 대처를 해야 되는지 기준점을 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미국 쪽의 흐름 그렇게 나쁘지 않게 마감이 됐는데 문제는 지금 아시아 증시 쪽하고 미국의 선물 쪽의 흐름이죠. 그러한 흐름이 예, 일단 어찌됐든 그 중동발 또 다시 리스크가 불거지면서의 흐름이 되는데, 과연 그렇다면은 미국 쪽의 흐름은 어떻고 또 아시아 쪽의 흐름은 어떤지, 그리고 그에 따른 이제 단기 공략주, 우리 단기 공략주 또 주력주들 흐름 어떻게 대처해야 될지를 보겠습니다. 일단 미국 쪽 어때요? 어찌됐건 중동 쪽의 지정학적 리스크가 불거졌는데, 윤종도 항상 말씀드렸다시피 야간 선물의 기준에서는 1% 이상 변동성, 윗방향이든 아랫방향이든 1% 이상의 변동성이 나왔을 때에만 좀 제발 그것에 대해서 관심을 갖자라고 말씀드렸죠. 네? 1%의 변동성이 아니면은 관심 가질 필요 자체가 없어요. 지금 어떻게 됐어요? 낙폭이 줄죠? 아니, 중동에서 갑자기 전쟁하다가 전쟁 안 하나? 지금 전쟁의 불확실성, 불안감 이런 걸 갖고 가야 될 위치인가요? 아, 그러면은 주식시장 문 닫아야죠. 금융시장 자체가 동결이 돼야죠. 예? 9.11 테러 때처럼 미국 증시 개장을 못 해야죠. 그런 흐름이 아니라고 계속 말씀드리는데 왜 자꾸 위축이 되세요? 당연히 위축되시겠지만 시장을 정확히 읽어야죠. 지금 케이블 TV 아무리 봐봐야 횡설수설하죠. 아, 난리 났어요. 중동에서 뭐 미국 쪽 캠프에 미국 쪽 기지에 로켓포를 발사를 했어요. 아니, 그래서 어쩌라고? 응? 그 기준에 어쩌라고? 그 기준에 그럼 전량 차익 실현하고 현금화하십시오라든가. 왜? 기존에 계속 수익 났던 종목군들이니까. 근데 이도 저도 아닌 전략을 가져갈 거라면은 정확하게 시장을 보자라는 거예요. 미국의 선물 지금 계속 낙폭 계속 줄이죠? 예? 아시아 증시 쪽의 흐름 보실까요? 2.5%대까지 밀려 내려갔던 일본 증시도 어느 정도는 안정세를 찾고 있고요. 니케이 증시. 그죠? 2.5% 이상 확대되지 않잖아요. 동시간대 열리는 호주 1% 미만입니다. 상하이 0.52%. 항셍 1.24. 항셍 하루 변동폭 5%에서 7%씩 나와요. 대만 0.76입니다. 기술주 위주의 대만. 아니, 뭐 문제 있어요? 외환시장에서 우리나라 환율 부분 문제 있습니까? 1175원이 얼마 전까지 1200원 넘어갔고 으악 하고 있다가 문제 있어요? 없죠? 일본 같은 경우 보실까요? 오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2018년도 12월 25일 같은 경우에 하루에 5%씩 빠졌다니까요. 하루에. 장중 기준에 5.2%. 우리나라 지수 기준으로 따지면 110포인트가 빠졌다고 하루에. 응? 마찬가지예요. 10월 11일 날 4.45%까지 저가가. 종가는 3.89%. 아니, 이런 거를 기억도 못하고 알지도 못하고 그냥 오늘 기준에서 일본이 폭 나가고 있어요. 중동의 리스크 때문에 폭 나가고 있어요. 난리 났어요. 아니, 어쩌라고 그러니까 그 대응 방안이 뭐냔 얘기죠. 그런 시황 케이블에서 죽어라고 듣고 계셔봐야 도움될 거 하나도 없습니다. 결론적으로는 시장 부정적이지 않다라는 겁니다. 긍정적인 시장이에요. 그러면 하이닉스 4% 가까이 올라갔다고 손가락질하고 욕하지 말고 우리는 갖고 있잖아. 우린 주력이잖아요. 남들이 욕한다고 덩달아 욕하실 필요 없고. 이거 보시자니까요. 전체 업황, 음식료품, 예? 12월 이후에 밀려 떨어진 거다 보세요. 섬유, 종이 목재, 화학, 예? 의약품, 전부 다 박살이죠. 그런데 왜 그런 종목만 갖고 있어? 뭐 적금 부을 종목? 웃기고 있네. 적금은 뭐 하려고 부어요? 응? 전기전자 업종처럼 이렇게 강한 실적이 뒷받침되고 업황이 개선될 수 있는 쪽, 그런 쪽의 기준점, 우리 IT 비중 45%죠. 예? 의료정밀, 운수장비, 자동차 박살 나 있잖아요, 지금. 유통, 가스. 지금 믿을 수 있는 거는 예? IT뿐이 없어. IT에 대해서 거품론을 자꾸 얘기하지 말란 말이에요. 필라델피아 반도체 지수 오늘 새벽에도 1.8% 수준의 강세를 띄었어요. 사상 최대치의 고점 행진을 2016년 이후에 시장의
주도주로서의 흐름을 업황개선폭 때문에 가지고 가고 있다는 거 왜 잊어버려요? 예? 결론적으로 오늘 하이닉스 4%입니다. 시가총액이 예? 무려 70조가 넘는 종목이에요. 이 종목의 목표주가 11만 원으로 상향해드렸죠. 우리가 절반을 차익 실현했지만 그대로 유지하고 있죠. 삼성전자 마찬가지로 10% 비중 유지하고 있죠. DB하이텍은 아쉽게도 전량 차익 실현했어요. 아, 나머지 부분 어쩌라고. 그게 힘드세요? 우리 주력주 가지고 가고 있는 종목군들 힘드세요? 우리 주력주 조금 이따 설명드리겠지만 힘든 거 하나도 없죠. 오히려 땡큐하죠, 오늘 같은 날. 예? 비중 꽉꽉 채우자고 말씀드렸죠. 6일날 꽉 채워. 어제 급등 나와. 오늘 또 예상 외로 이런 시장의 흐름 나와? 오늘 또꽉 채워. 내일은? 오늘 오후장에는? 못 돌릴 것 같아요? 못 돌릴 것 같아요? 지금 시장이 문제 있으면 금융시장부터 문을 닫는다니까요? 아니, 좀 정상적으로, 객관적으로 여러분들의 소중한 자산이면은 여러분들이 지켜내실 거 생각해야죠. 이런 시장 와중에 뭐라 그랬어요? 극동유화 전량 차익 실현하십시오. SH 에너지화학 전량 차익 실현하십시오. 왜? 시장이 돌려진다 보기 때문에. 우리는 이 극동유화, SH 에너지화학 이 종목군들 어떻게 했어요? 개장 초부터 우리는 기준점을 설정을 해서 놓고 보고 있는 거죠. 시초가 대비해서 플러스가 나고 여러분들께 이 매입수량이라고 적혀 있는 이 공간에 놓여져 있는 기준 거래량 만주 단위예요. 그 만주 단위의 거래량을 넘기고 시초가 대비 위쪽에 있으면 어떻게 한다 그랬어요? 편입이라고 그랬죠. 6,500원 위쪽에서는 공략을 할수 있다라는 거예요. 거래량은 기본 거래량이 터져 있기 때문에 그 이상 터져 있기 때문에. 4천만 주 예상치를 잡았는데 지금 벌써 3,100만 주기 때문에 흥구석이 뭐 단일 감염에 들어가 있는 거고 SH 에너지화학 같은 경우는 1,540원에 들어가서 그럼 실질적으로 이쪽 수익이 큰가요? 그렇지 않죠. 이미 갭상승이 나와 있기 때문에 그렇다고 전날 우리가 이걸 갖고 들어가야 됩니까? 그렇지 않아요. 결론적으로 엘컴텍 같은 경우에 마찬가지의 단기 공략의 기준이 되는 건데 엘컴텍이나 대한유판 같은 경우에는 개별 종목으로 치부할 수 있겠죠. 나머지 극동유와 SH 에너지와 중동의 지정학적 리스크 때문에 화학 업종이 오른다? 뭔 소리예요? 지금 하나케미칼 4.42% 붕괴되고 있는데. 응? 화학 업종 아까 보셨잖아요. 붕괴되고 있는데 뭔 소리 하는 거예요? 결론적으로 오늘 같은 날에도 우리는 IT에서 큰 수익을 내고 있고 그리고 주력주 조금 이따 설명드리겠습니다만 저점 편입 오늘 강력하게 해서 또 수익을 낼 거고 신라젠 같은 경우 어때요? 개장 초에 17,250원 우리는 바로 따라 붙죠. 왜? 시가총액 1조 1000억이 넘어선 상태고 거래대금이 4천억 수준에 지난 어제 마감을 했고 그럼 오늘 시장이 멀쩡해도 관심을 받을 판에 시장이 박살이 났단 말이에요. 그러면 집중되는 게 뭐예요? 신라젠에 집중되겠죠. 그렇게 해서 쭉 뻗어 올라가서 19,700원 찍고 차익 실현 19,000원 이탈될 때 절반 18,500원 이탈될 때 전량 차익 실현. 그리고 뭐라 그랬어요? 재공략 가능하다고 분명 말씀드렸습니다. 쭉 미끄러져서 17,000원대 초반까지 내려왔다 다시 돌립니다. 시장이 낙폭을 줄이면 어떻게 될까요? 낙폭을 줄이면 극동유와 SH 에너지화학 쪽 차익 실현 물량이 쏟아지겠죠. 그리고 극대형주 위주에서 주력주 쪽으로 몰아가겠죠. 아무 종목이나 가는 게 아니에요. 그리고 신라젠의 시각이 다시 집중이 됩니다. 왜? 시가총액 1조 이상짜리에서 거래대금이 지금 5,400억입니다. 거래대금이 터져서 우리가 쉽게 접근할 수 있는 종목이 그 종목이 드물게 형성된단 말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모든 시선이 집중을 해요. 우리 지금 조금 전에 말씀해 주신 것처럼 구호보이님께서 뭐라고 말씀해 주셨어요? 사상 최대치 고점 돌파 하이닉스에서 나오고 있다. 이런 대화가 우리 채팅창에 형성되고 있다라는 거는 굉장히 좋은 흐름 아니에요? 오늘 같은 날, 예? 행복함을 느껴야 될 흐름 아니에요? 시장이 어렵다고요? 아니, 윤정두랑 같이 있으면서 시황 1월 6일이든 오늘이든 윤정두랑 같이 있으면서 시황이 어려웠나요? 제가 생각할 땐 전혀 어려운 거 없는데.